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디로그의 주디입니다. 지난번에 유니섹스 브랜드 아이러니 포르노의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고 룩북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또 SS 제품들을 브랜드 측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도 제품을 입어보고 또 소개를 해드리고 룩북 영상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룩은 총 5가지로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제가 입은 제품의 자세한 정보라든지 뭐 사이즈, 컬러 같은 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으니까 한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룩 소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룩은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같이 입어줬는데요. 이거는 린넨 카라넥 반팔 셔츠 아이보리 컬러랑 이거는 린넨 원턱 와이드 밴딩 팬츠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하프 셔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녀 구분 없이 너무 편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단품으로 이렇게 셔츠랑 뭐 다른 팬츠랑 매치를 하기도 너무 쉬운 아이템이지만 저처럼 이렇게 같은 소재에 같은 컬러의 원단으로 같이 매치를 하면은 마치 셋업 같은 느낌도 주고 약간 리조트 룩 같기도 해가지고 너무 멋스럽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룩인 것 같아요. 소재는 이 린넨인데 린넨 블렌디드 원단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린넨답게 너무 통기성이 좋아서 시원하게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소재고 너무 흐물거리지 않는 린넨이라 가지고 적당하게 좀 빳빳하게 떨어지는 원단이라서 약간 형태가 무너짐 없이 구김도 잘 가지 않고 핏도 좀 예쁘게 딱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추천을 드리는 그런 소재입니다. 아이러니 포르노 제품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같은 디자인에 다양한 컬러 라인이 정말 많아서 이게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슈츠 같은 경우에도 좀 다양한 컬러분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컬러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팬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홀 밴딩으로 전체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착용하기 정말 부담 없이 너무 편한 제품이고 안쪽에 이렇게 허리 스트링이 또 숨겨져 있어서 사이즈를 더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막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은 또 자칫 너무 편해 보이거나 너무 캐주얼해 보일 수가 있는데 안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더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밋밋해질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핀턱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와이드한 핏도 내주면서 좀 밋밋하지 않게 디테일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룩은 한번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룩은 이렇게 올블랙으로 또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니트 카라 반팔 블랙 컬러랑 그리고 올블랙 와이드 팬츠 이렇게 입어봤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쿨 니트예요. 그래서 이름답게 니트지만 여름에도 입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시원하고 쾌적한 그런 원단이에요. 원단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살짝 뒤가 비칠 정도로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뽕뽕 나 있잖아요. 바람이 술술술술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할 수가 있는 그런 원단인 거죠. 이게 입었을 때 이렇게 좀 차르륵 떨어지는 몸에 이렇게 끈적이게 달라붙는 그런 원단이 아니고 좀 시원한 터치감의 그런 원단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약간 니트 이런 반팔 입으시는데 너무 덥게 입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원단의 니트가 진짜 제격인 것 같아요. 특히 남성분들 중에서 여름에도 이렇게 니트, 카라 니트 같은 거나 뭐 일반 니트 같은 거에다가 뭐 슬랙스나 코튼 팬츠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일반 니트 소재는 솔직히 너무 더우니까 이런 약간 쿨 니트 소재로 된 카라 니트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팬츠
이 팬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편해가지고 진짜 손이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되게 자주 입게 될 것 같은 팬츠라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팬츠가 PBT 섬유 소재라고 해요. 이게 움직임에 따라서 좀 신축도 되고 달라붙지 않는, 일단 살에 막 달라붙지 않고 굉장히 시원한 그런 느낌의 소재거든요. 살짝 바람막이, 제가 가지고 있는 바람막이 원단이랑 살짝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원단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약간 자글자글한 이런 느낌이 있고, 이 탄성 회복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구겼을 때 금방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회복률이 되게 좋아서 어차피 구김을 줘도 별로 티가 안 날 그런 그런 원단이기는 하지만 특히나 약간 더 회복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휘뚜루마뚜루템? 휘뚜루마뚜루 막 입기 좋은 그런 팬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여행 갈 때 이 팬츠는 하나 챙겨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룩도 이렇게 두 개 셋업으로 입어줬는데요. 이 제품은 이제 린넨 후드 집업이에요. 갑자기 한여름에 웬 후드 집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린넨 블렌디드 원단이기 때문에 일단 통기성이 좋아서 그렇게 막 엄청 덥지가 않고, 오히려 약간 여름에는 햇빛이 너무 강하다든지 아니면 실내에 있는데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센다든지 이런 데서 입어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퍼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도록 위아래로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고요. 소매와 밑단에는 밴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스트릿한 무드와 더불어서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후드 자켓이에요. 그리고 같이 매치한 팬츠는 린넨 와이드 V턱 밴딩 숏 팬츠인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소재 린넨 블렌디드 원단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팬츠는 기장이 일단 하프 기장이라서 오브 기장이라서 좀 부담이 없고, 그리고 또 와이드 핏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남녀 모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반바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룩의 상의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제품인데요.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그 셔츠인 린넨 블렌디드 반팔 셔츠의 다른 컬러예요. 이게 약간 채도가 낮은 민트 컬러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여름에 입기 굉장히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룩에서는 아이보리 셔츠랑 긴 와이드 팬츠랑 같이 매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룩에서는 긴 와이드 팬츠가 아니라 이렇게 쇼츠로 되어 있는 짧은 기장의 반바지랑 매치를 해봤어요. 여기에다가 같은 소재, 같은 컬러의 와이드 팬츠 긴 버전도 있고, 이렇게 짧은 숏 팬츠 버전도 있고, 하프 팬츠 버전도 있고, 조거 팬츠 버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딱 셋업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엔 쇼츠랑 같이 입어줬는데 이렇게 입으니까 좀 더 다른 느낌이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커플분들이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뭐 남자분은 예를 들어서 와이드 팬츠랑 같이 매치를 한다던가, 쇼츠에다가 와이드 팬츠를 입고, 여성분은 또 쇼츠에다가 하프 팬츠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숏 팬츠를 매치를 하고 입어도 너무 귀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어디 바닷가 놀러 가거나 캠핑 가거나 막 이럴 때 같이 맞춰 입고 가면은 또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팬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린넨 블렌디드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 내내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하프 팬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성분들이 입었을 때 약간 벙벙하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물론 괜찮았습니다. 저는 되게 편했는데 뭐 그런 거 익숙하지 않은 기장감일 수도 있는데, 이 팬츠 같은 경우에는 하프 팬츠보다는 짧으면서 또 너무 짧지가 않아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기장감인 것 같아서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기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약간 네이비로 또 한번 맞춰가지고 네이비 니트에다가 네이비 슬랙스까지 해가지고 셋업처럼 한번 입어봤습니다. 물론 셋업은 아닌데 이렇게 같이 컬러를 매치해가지고 입어줬고요. 이 제품은 이름이 이제 쿨 니트 라운드 슬릿 반팔인데요. 이름에서 벌써 아셨겠지만 아까 그 니트처럼 굉장히 시원하게 통기성도 좋고 몸에 달라붙지 않는 쿨 니트 소재입니다. 넥라인은 이렇게 라운드 넥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저한테는 기장감이 조금 길어가지고 저는 이제 슬랙스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어봤는데 남성분들이시라면 저보다는 키가 크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입어도 핏이 예쁘게 떨어질 것 같아요. 팬츠는 이 유니섹스 더블 핀턱 와이드 슬랙스인데요. 제가 네이비랑 또 같이 입어보려고 이 다크 네이비 컬러를 한번 골라봤는데 이게 블랙보다는 흔하지 않으면서 근데 또 네이비치고는 살짝 어두워가지고 너무 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블랙 슬랙스가 좀 지겨우셨던 분들은 이런 다크 네이비 컬러 너무 오묘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라면 아마 허리 사이즈라던가 그런 걸좀 보고 사셔야 될것 같은 게 저한테는 살짝 좀 널널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니트 같은 거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좀 벨트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매치를 했습니다. 기장감이 애초에 길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좀키 크신 분들도 입기 좋은 그런 기장감이에요. 물론 더블 이렇게 핀턱이 들어간 이런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색깔도 그렇고 디자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심플하고 미니멀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서 뭐 깔끔한 룩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뭐 이런 니트라든지 아니면 셔츠랑 같이 입는다든지 이런 룩들에 잘 어울리는 그런 슬랙스일 것 같은데 이게 살짝 두께감이 한여름에 입는 그런 두께감이라기보단 살짝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루즈한 핏감이지만 루즈한 팬츠지만 원단이 너무 얇지가 않아서 오히려 약간 핏을 좀 잡아주는 그런 팬츠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이러니 포르노의 SS 시즌 제품들로 좀 다섯 가지 룩을 마치 셋업처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요. 역시나 이 브랜드는 남녀 구분 없이 정말 편안하게 누구나 입을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고요. 가격은 좀 저렴하게 낮추면서 제품 퀄리티에도 신경 쓴 모습이 보여서 좀 가성비 좋은 브랜드로 정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브랜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입은 제품들이라든지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으니까 한번 참고 꼭 해주시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